개종의 일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해병이 순직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해병과 함께 할 수 없으며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발자취를 기억하며 재해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병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시간도 편히 잠못 이루셨을 부모님께 진실을 밝혀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재해병을 추모하는 자리지만 무책임한 이 정권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한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파렴치한 행태와 외압과 감축이 수많은 증거들을 그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1년 가까운 수사에도 경북경찰청은 가장 유력한 혐의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가 끝났으니 특검이 필요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이면서 말단 부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가장 강력한 혐의자는 감추기 바쁩니다. 한 나라의 책임자이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 정권은 반드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이런 대통령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특검을 진행하십시오. 또한 해병대 전후의 중앙회와 중앙의 눈치를 보는 각 지회, 정치적이고 좌파 우파를 찾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좌파, 우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 국민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좌파, 우파를 가르는 선동자일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진실을 봐주십시오. 해병은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해병대 후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재해병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며 저희는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를 외치면 저기 멀리 용산에서 들릴 수 있도록 아주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삼재창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들어주십시오.